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규맨팔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부기맨2입니다. 저번에 1회차에서 오늘은 2회차인데 간단하게 부기맨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악마 같은 느낌이고 혹은 악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두운 곳 그 어디서도 존재하고 그리고 어른보다는 어린아이의 악몽을 좀 더 좋아하고 그 악몽에서 무서움을 주면서 그 무서움을 멍그면서 점점 강해지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그 녀석을 제가 막는 거예요. 이 볼탱이랑 함께요. 얘 이름은 벌탱이에요. 방금 지어줬거든요. 시벌탱. 자,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죠. 어감이 점점 좋아진다. 자, 컨티뉴로. 인간을 발전하는 동물이니까. 쇼벌탱. 아, 귀여워. 오늘 벌탱이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자, 어두우시면 말씀해주세요, 여러분들. 너가 핸드폰으로 봐줘. 어두운지 안 보여. 우리 콩순이도 있고, 우리 벌탱이도 있고. Worry or anything, Mommy. But please under your bed. I don't think your doggy likes it being under there either. 자, 여러분들 5일차부터가 헬이래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린 느낌 아니까. 어디야? 자, 어두운 곳 눈빛 잘 봅시다. 눈빛 잘 봐야 돼, 눈빛. 소리 잘 들을. 더러운 손 내려. 뭐지 지금? 그리고 내가 약간 부기맨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충전할 게 필요가 없더라고 보니까. 아, 꺼졌다. 야, 야, 재채기 하지 마. 게임에 집중한대. 문 열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이게 문 연거를 막지를 못해요. 5일차부터는 4일차쯤 4일차는 막을 수가 있거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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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저거 뒤인 줄 알았네. 와, 놀래라. 아, 오르골 소리야. 오르골 오르골 오르골. 약간 오르골 소리 들릴 때 충전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엔. 3분 안 버텼습니다, 여러분들. 창문 열리면 안 됩니다. 창문은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한 번 열리면은 그때부터는 열릴 때 소리가 안 나. 창문은 진짜 잘 막아야 돼. 아, 제발. 아, 소리 너무 커. 아, 시끄러워. 제발 방해하지 마. 충전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느낌이. 충전해줘야 되나? 이거 흰 색깔이면은 배터리 다 된 건가?
흰 색깔도 한번 빠지지 않나? 아닌가? 짖지만 않으면 되는데 강아지가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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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1분! 1분만 버티자! 이 방귀맨.. 아 방귀맨이래 아이.. 채팅에서 자꾸 방귀맨 해가지고 부귀맨 부귀맨 뭐 어디선.. 아 삐그덕거려 소리 쿵순아 가만히 있어! 쿵순아 제발! 쿵순아! 의자 삐그덕거리는 소리 들린다고! 쿵순아 제발! 가만히 있어줘 오빠 민감해 오빠 진짜 민감해 레알이야 강아지 나올 때 됐는데 강아지 왜 안 짖지? 침대 밑에서 나올 때 됐는데 나이스! 야 5일차는 내가 버틴다니까 했잖아 내가 버틴다고 왜냐면 저번에 해봤기 때문에 1회차 때 5일거는 버티지 잘했어 볼탱이 밝기 조금 더 올려달라고요? 밝기 조금 더 올려달라고? 너무 밝은가 이러면? 어두워? 봐줘? 아 밖에 태풍이네 뭐야 이거! 크게 말해도 소리 지르면서 크게 엄청 크게 뭐라고? 그가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커튼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이거. 아,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태풍 때문에. 보면서 해야 돼, 이거. 아, 태풍 소리 진짜. 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시간이 짧아졌다는 건가, 그러면? 도와줘 쿵순아 어 얘네가 바로 안 사라져 배터리 아깝게 배터리 얼마 없는데 이거 봐 안 사라져 바로 와 얼굴이 보여야 돼요 햇빛에 민감 저는 빛이 강해지나봐 늦게만 하는 게 낫겠다. 얼굴 보여야 되네. 괜히 배터리 아깝게 여러 번 켜지 말고.
이건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아, 저 왼쪽에서 나오는 거 되게 느리게 나오네. 밑으로 갈게. 아, 뭐야, 왜 죽은 거야? 왜 죽었지? Listen to your doggy, mommy. He'll bark when he's under the bed. 어? 또 강아지 얘기하던데? 어, 강아지가 짖지 않았는데? 으르렁거리기만 했는데? 어, 으르렁거리기만. 어, 으르렁거리기만 했는데 분명 이상하다. 어? 안 짖었는데 강아지가. 야 볼탱아, 니 열심히 안 해? 이름 바꾼다니.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발탱이로 바꾼다. 뭐가 더 이상해져. 어, 소리가 너무 빨리 짖자마자 바로 나오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야, 왜 안 사라져? 아, 너무 안 사라진다. 뭐야, 왜 이래? 아, 배터리가 너무 없는데, 그러면. 충전할 시간이 없네, 보니까. 어디 은근슬쩍. 어, 막아야 되는데. 아, 아, 저 뒤에 열렸어.
열리면 망해요 이게. 아 괜히 충전했어. 아 그냥 버텨볼걸. 망했다 이거. 못 깨요 이거. 안 난다니까 이러면은. 아 배터리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아 벌탱이도 도움이 안 돼요. 6일차 깼고요. 아, 자 마지막 7일차죠. 와 진짜 6분 버티기 너무 힘들다 진짜. 할로윈이라. 자 이게 7일차가 부기맨2 제작자가 욕을 먹을 만큼 어렵게 만들었대요. 번역해줘. 뭐라고? 와 이제부터는 이제 행동에 제한 없이 막 움직이는 거구나. 미쳤네 부기맨. 소리도 안 내요 이제. 미친 거 아니야? 와 소리 안 내. 야 배터리라도 제한 풀어주든가. 아니 아 왜 안 돼. 미쳤는데. 판정 진짜. 쓰레기 판정. 뭐래 뭔 말이야 뭔 말이야. 데코레이션을 좋아한다고? 승수아 그게 할 말이야 못할 말이야? 지금 데코레이션 좋아한다는 게 말이야 뭐야. 장담해! 데코레이션 예쁘게 방해받지 말라고. 데코레이션을 방해받지 말라고? 와 진짜 많이 나온다 마지막 단계라서 확실히. 야 너무 안 보이는데? 나이스.
배터리가 없는데. 배터리. 배터리가 없는데. 아, 이거 죽겠다. 아, 방금 지난 거 봤죠? 방금 지나갔어요. 지금 여기 뒤에 숨어 있거든요? 아, 이거. 배터리 어떡하지? 배터리가 없는데? 어, 뭐야, 왜 두 번 봐줘? 망했다. 아. 왜 두 번 봐진 거야? 아. 망했어. 이거 졌어. 못 이겨. 배터리 소모 너무 많이 했어. 못 깨. 아, 또 지나갔네. 아. 미안해요. 아, 렉 먹어가지고 오른쪽에 두 번 늘렸어. 아, 2분밖에 안 남았는데 미안합니다. 실수해가지고. 쏘리. 그러니까 반 정도 하면 말해주는 것 같아. 아까 말했지. 미안해요, 수미마생. 깰만한데 내가 초반에 실수해가지고. 너무 많이 썼는데? 야, 직접 해봐. 이 게임은 말 없어져요. 야, 보는데도 정신없잖아. 아, 이게 지금 절반 왔다는 거구나. 아니야? 아, 그만 와. 안돼 바로 나와. 와, 이거 나이트메어도 있던데. 나이트메어 어떻게 깨냐? 이거 7일째 다음에 나이트메어거든요? 더 어려운 거? 나이트메어 어떻게 깨지? 저 오른걸 올려.
나의 감각을 믿자. 아직 배터리는 충분해. 배터리 충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뭔 말이야 이게? 어? 사실 너가 한마디도 못 들었어. 아 이제 눈이 안 보이는구나. 검은 눈이라서. 아 놓쳤다. 아 귀여울텐데 이거. 큰일났네. 잘 봐야돼요 이거. 얘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왔거든요 지금. 벽 뒤에 숨어있어요. 봐봐 이거 봐. 나이스 잡았다. 아 열렸어. 아 시간되면 열리는 거구나 그냥. 아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어 소리가 안 나요 이제. 나이트메어는 시작부터 다 열리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소리 안 나게? 와우, unbelievable! 7을 찾게 했어. 나이스! 우리 벌탱이. 콩순이 비밀 안 알려줘. 그러게, 콩순이 비밀 안 알려달라 했는. 공수나 비밀 가끔 자기한테 bye bye, 이야기 책을 읽어달래. 나는 이야기가 좋대. 잘 있어. 뭐야 부기맨이 사라진데 콩순이도 사라지네? 얘 빙의돼 있는 것 같다니까. 아 자기가 지금 자기 몸 들어가 있잖아. 옛날 몸이랑 비슷해서 기분이 좋대. 오 그게 콩순이의 비밀이었나봐요. 아니면 뭔가 부기맨이 사라지면서 자기도 같이 사라지는 거 보니까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부기맨하고. 약간 부기맨 딱가리 같은, 아니, 딱가리래. 그, 뭐랄까, 약간 그런 거 아닐까? 부기맨과의. 쟤도 어차피 똑같은 귀신이다. 어, 재밌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기맨 2였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네요. 나이트메어는? 간단히, 나이트메어는 못 깰 것 같은데? 나이트메어 해볼까? 우리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나이트메어 한번 해볼까요? 이게, 7일차 이상 난이도가 있어요. 나이트메어 해석은 그거래요. 콩순이가 비밀 알려준다 했잖아. 그 비밀이 자기도 같이 사라진다고. 부기맨을 없애면은 그게 비밀이었나봐. 자 한번 나이트메어. 벌써 들어오시죠. 뭐 이렇게 시작부터 해보자 한번. 핑크핑크하구만. 한번 맛만 보자. 맛 빼기로. 맛만 보자. 나이트메어. 뭐야 이 뱀은. 아니 뒤에 뭐야 무섭게 해.
아, 대박이다. 아, 못 깨겠는데? 야, 나이트메어 이거 세븐이랑은 완전 그냥 수준이 달라요. 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나가 튀어, 튀어, 튀어. 도망가.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기맨2였습니다. 엔딩은 약간 콩순이가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희생한 듯 싶은 그런 느낌이네요. 재밌게 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